자, 이번 시간에는 로지컬 오퍼레이터, 한국어로는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로지컬 오퍼레이터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이 클래스에다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연산자 기억나시죠? 제가 1과 1이 같으냐라고 하면 저 비교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true나 false를 return하는 연산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logical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특징이 있어요. 좌항과 우항에 모두 boolean이 와야 됩니다. 자, 왼쪽이 true고 글이 있고 오른쪽도 true면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참입니다. 즉, 이 ampersand가 두 개 있는 이 연산자는 왼쪽도 true, 오른쪽도 true면 요것의 값을 true로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자, true가 있고 한쪽이 false예요. 그럼 결과는 얘는 false예요. 자,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false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false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false인 거예요. 즉, 이 and가 두 개 있는 저 논리 연산자는 이 사람의 말로는 그리고예요. 영어로는 and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and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OR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저게 엔터키와 삭제키 아래쪽에 있는 기호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OR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true죠? 얘는 둘 중에 얘가 true니까 true인 거예요. 자, 얘는 얘가 true니까 또 true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양쪽 다 false니까 이제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즉, OR라고 하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not 연산자는 이 앞에다가 느낌표를 하게 되면 true면 false가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끝에가 false가 됐죠. 자, 그리고 false를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true가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osapp.java라고 하는 저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and 연산자를 통해서 id 값도 맞고 또 비밀번호도 맞다면 이 사람을 이제 그 승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논리들을 조합해서 어떠한 간결한 논리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심한데 osapp.java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은 osapp2.java입니다. 자, 이렇게 열었고요. 클래스의 이름을 2로 바꿔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비밀번호가 딱 하나예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비밀번호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밀번호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2, 2, 2,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괄호를 일단 이렇게 치고요. 이제 막 길어지니까 조금 떨어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오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입력된 값과 password2가 같은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입력한 값이 1, 4개면 여기서 참일 것이고 이 뒤에 건 볼 것도 없이 이만큼이 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 첫 번째 조건에서 false가 떨어진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체크해서 만약에 얘라도 참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요만큼은 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를 두 개를 가진 사용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run configuration 해서 argument에서 egoing 1111 하고서 run을 했을 때 하이마스터가 잘 떴죠? 자, 그리고 역시나 run configuration을 해서 2를 4번 입력했을 때도 하이마스터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부러 틀린 값을 333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후아유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드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여러분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이만큼의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입시다. 자, boolean isWrit 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 있는 이만큼을 isWrit pass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죠. 이렇게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때는 변수를 충분히 자주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도 한번 해봐야죠. 잘 동작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어요. 논리연산자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복잡한 논리를 크게, 단순하게 압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